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밝아 있었는데 무명장야 어파랑의 길 못 찾아 다녀도다. 아, 멋지죠? 무명장야 어파랑의 길 못 찾아 다녔도다. 이게 지금 토울가의 이 묘미가 이런 데 있어요. 하여간 이게요, 이제 깨달음의 이 경계도요, 글로 표현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나도요, 성가 가사 하나 지금 써냈으면 싶은데. 자, 그래서요, 보세요. 일당고명 심지어는 망고에 밝았는데 무명장야 어파랑에 길 못 찾아 다녔도다. 멋지죠? 자기가 말이죠, 그런 심지어를 갖고 있어요. 일당고명 심지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명에 가려가지고 긴 밤에 어버이 파도에 우리가 휩쓸려서 다녔구나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지금 노래를 또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어파랑에 이제 길 못 찾아 이제 다녀도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지금 이제 지금 사람 행위 중에 사람 행위요, 행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행위는요, 하나는 뭔가 하면요, 업에 끌려 하는 행위. 그게 이제 이게 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자기가 지은 이제 그 업이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 무명행 이거를 내가 과거이인 그랬거든요. 과거인 육바람이라서 무명행 것을. 그 다음에 이 과거이인에 따라 가지고 이 이인에 따라 가지고 두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가 생겼냐면 현재오가 행, 식, 육처 이렇게 쭉 나오죠. 현재 오가 다섯 과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무명 행의 이 과거 2인이거든요. 여기 따라서 현재 오가가 12년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죠. 12년에서 현재 오가.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오가만 있는 거 하면요, 또 뭐가 현재 오가를 지금 봤습니다 우리가. 요걸 받아서 이제 현재 오가에 끌려 사는 것이 뭔가 하면요, 사람 행위의 첫째 형태 모습이에요. 현재 오가에 끌려 살아요. 이 말은 뭔가 과거 자기가 지은 업에 끌려 돌아다닌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뭐라고 생각하면 무명장야 업파랑에 길 못 찾아 다녔다 이렇게 했다 그랬죠. 이게 현재 오가를 받는 것은 업에 끌린 행위예요. 그러면 현재 오가를 받으면서 현재 3인을 짓는다 그랬어요. 새 인을 지어요. 현재 새 인을요. 이거는 과는 과예요. 과는 반드시 받아야 되죠. 과를 안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현재 오가는 받습니다. 받으면서도 그것을 과거의 인인 줄 알아. 과거의 인의 결과인 줄 안다 이 말이죠. 아는 사람은 이 과를 수용해요. 그대로 수용해요. 받아들여요. 거부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딱 거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부하지 않고는 현재의 3인을 잘 짓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현재 3인을 잘 짓는 공부. 그래서 두 번째의 사람의 유형, 행위의 유형은 뭔가 하면 현재 3인. 이것을 만나면 잘 짓는 공부를 능히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뭔가면요, 12연계의 윤회의 수레밖에 속에서 해탈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해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업을 잘 우리가 받으면서 현재의 인을 잘 지어 나가는 거예요.
현재인을 잘 지나간다는 거죠. 아, 이것이 과거의 업에서 오는 것이구나. 이걸 인식해가지고요. 그게 끌려가지고 나도 상대해주지 말자, 이 말이죠. 내가 참아버려. 그때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 업의 수레바퀴가 멈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 마음 공부가 말입니다. 어떻게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가 하면요. 아, 이 경계가 왔구나. 이걸 알아차리라 그랬죠? 경계가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이 뭔가면요. 과거의 업인 현재의 오가가 왔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오가가 왔구나. 그러면 알고 나면 어떤가 하면요.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이 나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마음작용을 해요. 해결하는 방향으로 마음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할 때 이게 뭔가 하면요. 12연계의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자유. 자유가 뭔가 하면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윤회의 수레바퀴. 그래서 부처님이 왜 출가 수도 하셨습니까? 윤회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핵심 교리는 이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핵심 교리도 이런 것에 바탕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왜 사막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사막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우리가 뭔가 하면 이 사막 공부를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 이게 우리 벗어납시다, 빨리. 벗어납시다요. 자, 일당고명 심지월은 망고에 팔가 있습니다. 우리 심지월은요. 근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는 무명장야 어파랑의 길못 찾아 다녔구나. 내가 그 어파랑이 말입니다. 길못 찾아서 그냥 그 업의 파도에 그냥 휩쓸려서 다 이런. 이제 이게인데요. 이게 이제요. 이제 어파랑을 하나 더 내가 했는데, 어파랑이란. 깨닫지 못한 사람의 어파랑은 업의 파도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일당고명 심지월이 밝아진 사람은 업의 파도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물결은 타요. 물결은 타지만 마음 세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수증결에서 뭔가 하면은 물결이 올라가면은 올라가고 내려가면은 내려간다. 이걸 뭔가 하면요. 자연스럽게 물을 얻었지. 자기 마음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어파랑이 있는가 하면은 끌려가지고 하는 어파랑, 이것과는 말이죠. 깨닫은 사람의 어파랑은 파랑은 파랑인데 질이 다르다. 아시겠죠? 확실하죠? 그래서요, 지금 이제 나온 대사는요, 말이죠. 일당고명 심지월은 밝았는데 어파랑에 헤매고 다녔는데 앞으로는 이분이 뭔가 어떻게 하신가 하면요. 그 어파랑을 그냥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거야. 그리고 물 흐르, 그래서 물이 흐르면 흐르고, 물이 흐르는데 꼭 곱게만 갑니까? 굽은 데 당하면은 굽어지고, 높은 데 당하면은 올라치고. 그게 물이 가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순리자연대로 그대로 따라서 가는 것, 이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깨닫은 사람들의 어파랑을 타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파랑 탑시다. 타는데 그 어파랑에 끌리지 말고 타자,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일당고명 심지어는 망고에 밝았는데 무명장려 어파랑에 길못 찾아 다녔다. 이제 탄식하는 것이죠. 길못 찾아 내가 다녔구나. 영축산 재불회상 처처에 모였거든. 이것은 영축산. 참 이게 멋집니다.
이게 영축산. 이거 못 가보시죠? 가보신 분 아무도 없죠? 내가 전에 여기 황우명 씨 있었잖아요. 그 양반 인도 한번 갔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도 이제 얘기를 했다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영축산은요, 인도에 있는 산입니다. 인도에 있는 산이 영축산이요. 인도산인데 어디에 있는가? 왕사성. 왕사성 좀 들어보셨죠?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산이 이제 영축산인데, 그 이제 이 이 산이요, 뭔 형상으로 생긴 왕사성에 있는 영축산이 뭔가, 왜 영축산인가 하면 이 축자가요, 치자가요, 소래기 치 그래요. 그래서 이 소래기 독수리 있죠? 그거 치자예요. 소래기 치.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제 영축산이 됐는가 하면 소래기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저 산 꼭대기 가면요, 이 바위가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 입을 벌리고 있는 이런 형국을 하고 있어. 그 독수리 있죠? 독수리가 입을 뭘 잡아 먹으려고 딱 벌리고 있는 그 형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자를 썼는데, 이게 원래는 이 치자입니다. 영치산 이렇게도 영치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영치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치자를 대충 이제 쓰기가 이게 이제 보편화돼 버렸어요. 축산으로요, 영축산으로요. 그래서 이제 왕사성에 있는 이제 했는데, 이제 저는 여기를 이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산이 높질 않아요. 이제 산이 높질 않은데요. 이 지금 영치산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왜 이제 이곳이 유망해 된 거, 왕사성에 있는 것인데요, 부처님께서요 여기를 오래 머무셔요. 이 산이에요. 그 지금도요, 이제 제가 산이를 가봤는데, 산이 가면 이게 이제 제일 정상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옆에는 바위가 있고요, 한쪽에는 이제 그 저 독수리 그 부리 모양의 그 있어가지고 이제 영치산, 영축산이라 그랬다고 제가 그랬죠. 그 이제 있는데, 그 이제 아주 정상에 말이죠, 항실이 있어요. 항실. 항실은 뭔가, 그 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집을 지었는데, 부처님 당대에 지은 집이니까 그게 지금까지 있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위에 있는 구조물은요, 싹 없어져 버리고, 지금 제가 가보니까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항실의 기단부 있죠? 밑에 이거 이제 기초. 이것만 남아있어요. 이 기단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대기예요, 항실인데. 여기에 부처님이 머무시면서 이제 많은 경전을 설하시는데, 주로 뭔 경전을 여기서 설하시는가 하면요, 제일 처음에 녹야원으로 가시죠, 부처님께서. 가셔가지고 영축산, 영치산, 여기 계실 때에 부처님께서 뭔 경전을 쓰는가 하면 대성경전을 설하죠. 대성경전은 제가 언제 때 설했다고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암경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예, 방등경. 세 번째? 반야경. 반야경 개통을 21년간 설했다, 제가. 그래서 반야경 개통은 뭔가 하면 선종의 바탕경이에요. 반야경 개통. 그 다음에 하음 천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죠? 대성경전이니까, 이 대성경전이 이것은 이제
하는데 이 이제 이 대승경경 중에서요 부처님이 여기서 이제 이걸 설하시는데 지금 여기를 이제 올라가자면은요 이제 길이 지금도 아주 잘 나 있어요. 잘 있는데 그 당시에 부처님 당대 때 국왕이 있죠. 국왕이 가마에서 내려가지고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걸어 올라가신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올라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밤비사라 길 그래가지고 밤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올라갔다.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얼른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요. 부처님 당대 때는 왕들도 하고 부처님에게 그렇게 이제 배움을 청했다 이 말이죠. 근데 부처님이 가신 후에 인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서서히 바뀌어요. 그 뒤에 와소코 왕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와소코 왕. 지금요, 부다가야에서 보리수 나무 있다 그랬죠? 그게 누가 심은 거? 아소코 왕이 심은 보리수예요. 부처님 당대 때 보리수는 없어져 버리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아소코 왕이 심은 보리수가 지금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왕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인도의 불교를 흥황시켰다 이 말이죠. 한때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밤비사라 왕도 말이죠. 부처님 당대 때 이 영축산을 올라가고 부처님께 설법을 받들러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올라가는 거지. 설바들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어갖고 그 길로 따라서 우리도 올라갔거든요. 올라가 보니까요. 이제 이게 이런 이제 이 네모 번뜩한 이런 데 있는데 이런 이제 이게 있는데 예전에 여기다 이제 이 집이 이렇게 이제 있었겠죠. 집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때 집이요. 지금 다 무너지고 여 속에 있는 유품들은 어디로 가면요. 아난다 박물관. 아난다 박물관으로 그 유품들을 다 지금 해가지고 그것을 박물관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그 이제 산입니다. 영축산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지금 법을 이제 이제 많은 법을 이제 설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영축산에서 부처님의 영축산을 지금 영축산 해가 영축산 제불 해상 그랬죠. 영축산 그러는데 영축산을 축을 줄여버리면 뭐가 됩니까? 영산이지요. 자, 영산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영축산에서 법을 설하시는 모습을 뭐로 했는가 하면은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의 이름이 뭔가 하면요. 영산회상도예요. 영산회상의 그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한 이 영축산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 뭔가 하면 이 영축산이다 이 말이죠. 영축산. 근데 영산해상도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산해상도인데 그래서 부처님의 해상을 뭐라 그럽니까? 영산해상 그러죠? 영산해상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교단으로 와서는 뭔가 하면요 전남 영광군 백수문 길룡리가 영산이지요. 영산 그러죠? 영산. 그러면 이거 영산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영축산에서 왔다. 이건 영산이에요. 축은 빼버리고. 아시겠죠? 영산이 어디서 왔는가? 아,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이제 이게 근원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산이에요. 자, 우리 교가가 대체 뭐 영산해상 봄소식이 다시 와 그랬죠?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 아시겠죠? 영축산에서 나온 거예요. 영산해상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영축산이라는 곳이요. 이런 곳을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인도 한번 갈까요? 예, 그렇죠. 언제 한번 갑시다요, 영종사. 저는 정말로 참 그런 게. 그런 게 이제 이산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아난다 대학 터가 있어요. 지. 그게요, 부처님 당대 때, 우리로 말하면 원광대학이에요. 부처님의 불교 종단이 세운 대학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요. 터만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도 아난다 박물관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항실에 있던 모든 유품들이 아난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랬죠? 아시겠죠, 이제? 이게 이 주위에요. 염축산을 주위로 해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가면 또 뭔가 하면 큰 굴이 하나 있어요. 그 굴이 어떤 굴인가 하면요. 제 1차 결집. 이걸 어디서 한다 그랬습니까, 제가? 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에 말이죠. 1차 결집을요. 300명의 비구니들이 모여가지고, 300명. 대비구가 모여요. 대비구가 모인다. 300명. 대비구가 모여. 그리고 그거는요, 부처님께서 했던 경전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이 1차 결집이에요. 그 1차 결집을 한 굴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영축산 밑에 있어요. 전그 굴도 가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근처에요. 대학이 있다 그랬죠? 중림정사. 이 들어보시죠. 중림정사. 이 중림정사가 된가 하면요, 터가 또그 옆에 있어요. 이게 거기를 가면은요, 영축산으로 가면은 이 전체를 다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한 회상이 어디서 벌어졌는가 하면요, 영축산을 중심으로 해갖고 엄청난 불법의 회상이 벌려지 버린 거예요. 영축산 재불 회상 이제 아시겠죠? 영축산 재불 회상 이게 이제 영축산 재불 회상 이걸 다 알아야지 이런 어떤 역사적 흐름 이걸 알아야지만이 말이죠. 영축산 재불 회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요 굴이 많아요. 이 영축산에요. 그래서 아난다 굴도 있고요. 또 이제 뭐저저저 가섭 굴도 있고 가섭이 거기서 이제 하여간 인도는 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굴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건 이제 영축산 재불 회상. 이렇게 이제 예 지금 토울가에서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왔는데요. 자, 이것이요. 이 영축산이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게 영축산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예? 통도사. 예. 양산 통도사가 있는 그산위 뒷산이 이름이 뭔가 하면 영축산이에요. 양산 통도사. 그것도 안 가보셨죠? 통도사도 안 가보셨죠? 가보셨어요? 근데 영축산은 이제, 그거는 이제 영축산입니다. 통도사. 근데 그 영축산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저 부산에 가, 배내 훈련은 가보셨습니까? 오래 가세요? 그랬어요? 배내 훈련은. 벤의 훈련원에서 앞에 보이는 그 봉우리가 뭔가 하면요, 시불산이에요. 그리고 그 주위가 뭔가, 뭐라 그런가 하면요, 영남의 알프스. 알프스가 뭡니까? 높다 이 말이죠? 갖고 이것이 1000m 이상의 고봉들이 거기서 쫙 모여 있어요. 그 옆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얼음골이 있어요. 얼음골 들어보셨죠? 여름에도 시원하고요. 언다고 얼음골이에요. 자, 얼음골에 유명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뭔가? 얼음골 사과. 아따, 금성님 얼음골 사과도 안 해. 진짜. 얼음골 사과. 아주 맛있어요. 지금 얼음골.
그게 이제 그거 해가지고 영남의 알프스라 그래가지고요. 베네 넘어가면은 통도사예요. 그러니까요. 그러고는 시불산이고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산이고 영축산이고 이게 이제 딱 있어가지고 그 밑에 통도사.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와갖고는 이제 통도사입니다. 자, 영축산인데. 우리 교단에서요. 교구가가 있는 교구의 노래, 교구가. 이거 지금 다 중앙교구죠? 중앙교구, 교구가 있습니까? 없죠? 교구가가 있는 유일한 교구가 된건 부산교구예요. 이제 부산교구에 이제 교구가가 있는데, 그 부산교구의 교구가가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제가 이제 가사만, 영축산 맑은 정기 한길로 뻗어. 첫 구절이래요. 이게 이제 자산상사님이 이제 부산진에서 정량하실 때 이제 이 교구가를 지어 놓으시더라고요. 부산 교구가를요. 영축산 맑은 정기 한길로 뻗어. 그게 이제 통도사에서 있는 영축산 그것이요. 쫙 해갖고 남쪽으로 뻗어갑니다. 그래갖고 어디로 가는,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부산에 가가지고 용두산 공원 있죠? 용두산 공원을 마지막 이루고 영도 앞바다로 딱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영축산 맑은 정기 한길로 탁 뻗어. 자, 이게 이제 부산이 이렇게 이제 갔기 때문에 부산에 가면 영주동 뭐 이런 거 이제 들어보셨죠? 6.25 때요. 저녁에 배를 타고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부산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저 높은 데까지 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와, 딱 고층 건물이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튿날, 낮에 보니까는 전부 판잣집이에요. 그 삼국대기 판잣집이에요. 왜 판잣집인가 하면은요, 다 피난민들이, 부산에 지금 6.25 때 피난민들요? 가가지고는 전부 영주도에 올라가가지고요? 그거다가 판잣집 짓고 살아는 거예요. 40계단 청청대에 홀로 앉은 젊은 나그네. 뭐 그런 노래 있죠? 그 40계단이 있다니까요? 그 40계단이 뭔가 하면 피난민들이 거기서 서로 약속해갖고 만났던 장소예요. 그 장소가 그대로 지금 남아있어요. 40계단 청청대. 그게 부산은 말이죠. 완전히 산비탈 도시라니까요. 팽팽한 데가 없어요. 그게 영축산 맑은 정기 한길로 뻗어. 이게 갖고는요. 지금 이제 영도까지 갔습니다. 낙동강, 두 번째 구절이 낙동강 큰 물줄기 마땅한 곳에. 낙동강이 말이 어디서인가 강원도 시작하죠. 해가지고는 이것이 경상북도를 거쳐서 경상남도를 거쳐서 어디로 떨어지는가 하면요. 부산, 다대포. 그거 가지고 영축산하고 낙동강이 딱 만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부산이에요. 생령들 배불리 울 큰가마 이루니. 그래서 부산. 이 부자가 뭔 부자입니까? 예? 가마 부자. 가마. 부산이 가마예요, 가마. 큰 가마예요. 가마산이에요. 이게요, 부산이 왜 가마인가 하면요. 가마는 뭐 한가 하면 밥 지내는 곳이죠? 그래서 가마솥 거리죠? 그건 큰 수다 아닙니까? 가마솥은요? 자, 가마솥. 그래서 큰 가마를 이뤘어요. 생령들 배불리 울큰 가마 이루니 그 이름 거룩할사 우리의 부산. 이게 1절이에요. 2절은 부산 교구가 2절은 어떻게 하면요. 이런데도 님의 법 가득히 싣고 우리 이런데도를 가득히 싣고 어디다 싣는가 하면요. 기적을 울려라 고동도 울려라. 기적은 뭡니까?
기차, 고동은 배. 자, 기적을 울리는 것은요, 부산에서 경부선이 시작해갖고 이것이 뭔가 하면 유라시아로 다 연결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 빨리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기적을 울려라, 고동도 울려라.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유라시아 대륙으로 직행하리라. 양양한 대양으로 누벼가리라. 멋지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직행하리라. 부산서 타면은요,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면 촥 가서 런던까지 간다니까? 어제 내가 지난 일요일 날 부산, 이제 익산역을 가면서 익산에서 런던, 뭐 차표 판다고 뭐 하나 붙었대요. 봤어요? 진작 붙었지요. 근데 뭐 90몇만 원이래. 뭐 90몇만 원이던가? 하여간 얼마라고 가게까지 붙어 있더라니까요. 그게 우리만 이제 부산은요, 이런 곳이에요. 경부선을 타고 가면은요, 땅으로 착 경부선이 마지막에 묻히는 곳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적을 울리면 어디로 가는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데도 님의 법 가득히 싣고 기적을 울려라, 고동도 울려라. 유라시아 대륙으로 직행하리라. 양양한 대양으로 누벼가리라. 배를 타고 싣고 이런 데도를 싣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부산 교구가예요. 멋지죠? 영축산 맑은 정기 가는 길로 뻗어 낙동강 큰 물줄기 맞닿은 곳에 생명들 배불리 울 건가마 이루니 그 이름 거룩할사 우리의 부산 무궁하라 부산교구 우리의 터전 뻗어나라 부산교구 우리의 보람. 이런다니까요? 이런데도 님의 묘법 가득히 싣고 기적을 울려라 고동도 울려라 유라시아 대륙으로 직행하리라 양양한 대양으로 누벼가리라 무궁하라 부산교구 우리의 터전 뻗어나라 부산교구 우리의 보람. 3절도 있어요. 이제 있는데 하여간 이게 이제 영축산이에요. 영축산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면요. 멋지죠? 그래서 이 영축산이 인도에 있는 영축산이 어디까지 영축산이 오는가 하면 양산 통도사 영축산으로 온다니까요. 이 영축산이 와가지고 이것이 영축산이 쫙 뻗어갖고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낙동강하고 영축산하고 서로 만나서 거기에서 가마를 이루는 거예요. 큰 가마솥이에요, 부산은. 그래서 가마솥에서 생명될 배불리울 큰 가마 이루는 거예요. 멋지죠? 모든 생명들을 부산에서 수출해갖고 이제 먹습니다. 제가 부산 가서 이제 하는데 제가 배를 몰랐는데요. 이 경상북도에 살다가 부산에 가서 제가 배를 알았어요. 5,000 TU 그래요. 그래서 4,000 TU는 뭔가 하면요.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그거 4,000개를 실어요. 배의 크기를 TU로 얘기하더라고요. 5,000 TU는 5,000개를 실어요. 이 컨테이너 선이죠. 근데 이 5,000 TU를 실은 것이 가면은요, 산더미 그 산이 하나 가는 거예요. 근데 부산은 그런 배가 접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접안을 못 하는가 하면 수심이 얕은 곳은 접안을 못 하는 거예요. 수심이 깊어야지 그 배가 들어갈 접안을 할 거 아닙니까?
부두에 딱 정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부산은 수심이 깊어요. 왜 수심이 깊은가 하면은 영축산이 산이 말입니다. 바닥까지 내질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알겠죠? 서해는요 수심이 얕죠. 그래서 큰 뭐 그래서 부산은 뭔가 모항 그래요. 모항은 뭔가 하면요 5천 TU가 들어와 가지고 인천이나 이게 군산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 보냈는데 작은 선박으로 환적을 해요. 다시 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6천 TU, 7천 TU도 할 수 있대요. 근데 왜 못하는가 하면 그 배를 왜 못 만드는가 하면요. 6천 개를 실은 것을 갖다가 배는 만들 수 있답니다. 갖다 놓으면요. 지상과 이거 환적을 하는데 마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경비가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5천 TU 이상은 안 만드는 거예요. 배는 얼마든지 만들. 그래서요 운반 수장 중에서 제일 값이 싸고 효율적인 것이 배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그런 배가 부산에는 접안할 수 있어요. 왜 접안할 수 있느냐? 영축산 때문이에요. 아니 부산 양반들 이건 모를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산 양반들 교도들 들으라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자 이런 교구가를 부르면서요 이걸 부르면요 부산 양반들 그냥 신바람이 나요. 그냥 멋지게. 근데 이걸 내가 이제 작곡을 누구한테 시킨가 하면 백대웅 교수라고요 중앙대학교 국악과 교수를 하다가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술학교의 가장 그 원조예요. 그 종합적인 대학이에요. 그 예술학교에 국악은 원장을 한 백대웅 교수를 제가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곡을 시키기 때문에 이 작곡을 지금 해줬어요. 해줘가지고 지금 부산 교구가를 이제 그러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축산입니다. 영축산이 이제 이게 이제 부산 이제 왔다니까요. 글쎄요, 이 지금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그 흐름을 인도에 있는 영축산이거든요. 인도의 영축산이 말입니다. 한국의 영축산으로 다시 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고는 또 부산 교구까지 와갖고요. 부산 교구가 영축산 맑은 게 제일 처음 나온다니까요. 부산 교구가 시작이요. 그래서 영축산, 재불해상. 그래서 우리 이 영축산 재불해상은 여기 말하는 나홍대사 톨과의 영축사의 재불해상은 영산해상을 말한다. 영산해상. 그래서 영산해상은 이제 왜 영산인가 하면 축을 줄여버리고 영산. 그리고 거기서 부처님이 법을 폈기 때문에 그 해상을 영산해상. 그리고 그거를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영산해상도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산도 여기서부터 영축산에서 비롯해가지고 영산이 나왔다. 이거 아시겠죠? 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을 자 이런 이제 영축산 재불해상이 첫 영축산 재불해상 처처에 모였거든 그랬죠. 처처에 모였거든. 처처는 곳곳이죠. 이곳저곳 여러 곳에. 그래서 영축산 재불해상이 어떻게 처처에 모여 있는가 하면요 이제 이것이 사찰이 있는 곳. 사찰이 있는 곳은 다 뭔가 하면요. 부처님 법을 전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홍대사 톨과에서는 이런 영축산에 그 지금 저 인도에 있는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말년에 대성경전을 설하신 그 이제 지금 그곳에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것을 대승경전을 설하셨지만도요, 인도에서는요, 그 대승경전이 꽃을 못 피웁니다. 인도에서는요. 왜 꽃을 못 피우는가 하면요, 인도는요, 힌두의 그 사승제 계급 있죠? 이것에 그냥 아주 고질화 되어버렸어요. 그, 지금, 아까 지금 내가 바살라왕이라고 그랬죠? 그 왕이 그 찾아갔다 그랬죠? 영축산에? 그 길이 있다 그랬죠? 그 산 위에.
그 사람은요, 바라문 계통이에요. 바라문이에요. 바라문은 사성제 중에서 제일 위 계급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데요, 그것이 사회 곳곳에 아주 고질적으로 이것이 뿌리박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법은 대단히 혁신적이잖아요. 이 혁신적인 부처님의 법이 인도의 사성제 계급, 힌두의 이것에 말이죠,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고는요, 토착화를 못 해요. 인도에서는요, 부처님이 뿌리를 못 받, 불교가 뿌리를 못 받는단 말이죠. 그 다 어디로 오는 거 하면요, 다 중국으로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뒤에 얘기할 겁니다.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왔잖아요. 달마가 왜 중국으로 온지 아십니까? 이제, 그만하고요. 이거 하고 영출산 재불회상 처처에 뭐 있습니다. 모든 사찰이 있는 곳은 다 뭔가 하면요, 영산회상이 벌려져 있는 영축산의 회상이다. 영산회상이다. 이것이 처처에 모였거든. 처처에 다 있다 이 말이죠. 영축산 재불회상이요. 모든 사찰에 당신이 깨닫고 나니까, 나홍대사가 말이죠, 깨닫은 말 이루고 보니까는요, 이 영축산이 인도에 있는 영축산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처처에 사찰에 있는 모든 곳이 다 영축산의 회상이구나. 이렇게 지금 피력을 한다 이 말이죠. 멋지죠? 자, 그 다음엔요, 소림굴 조사가풍 어찌 멀리 찾을 소냐. 자, 이게 지금 하다 말게 생겼는데 시간이 지금. 소림굴 소림굴은 어떤 굴입니까? 이제 달마가요, 이제 어떤 분인가 하면은 지금 인도의 왕자입니다. 셋째 아들이에요. 왕의 셋째 달마가요. 셋째 아들. 그게 이제 이게 바라문이죠. 바라문인데. 그게 이제 달마가요, 인도에 있다가, 달마가 삽산조사, 삼십삼조사, 그런 게 불교가요, 일대가 부처님 아닙니까? 그 부처님의 법을 누가 있습니까? 가습이 있죠? 이대 부처님이죠.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내려옵니다. 어발을 전해 내려오죠. 이게 상징입니다. 어발이요. 이게 뭔가 하면 부처님의 법의 상징이에요. 법의 상징인 어발이 이제 가슴에게 전해지죠. 이래갖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인도에서 28대 달마. 달마가 28대예요.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28대까지. 그래서 달마가요, 인도에서 이제 정착을 못하고, 아까 내가 정착 못했다 그랬죠? 정착을 못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갈대를 타고, 갈대를 타고요, 갈대 하나를 꺾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딱 이제 배로 삼았어요. 갈대를 타고 어디로 오는가 하면요, 인도에서 인도양을 쫙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중국으로 딱 와가지고 이제 이 달마가 이제 옵니다. 28대 이제 조사죠. 그러니까 조사가 이제 중국으로 지금 갈대를 타고 오는. 그래서 달마 그림 여러분 봤죠? 근데 갈대 타고 있는 거 봤죠? 못 봤어요? 그게 이것이 진짜 이제 그렇게 했는가는 아이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그림에 지금 이제 달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양반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요, 소림사로 가요. 이제 절이에요. 자, 이제 이 소림사를 가는데, 이 소림사는 어디인가 하면 중국의 숭산에 있어요. 숭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숭산은 뭔가 1400,
79.1m. 그게 1500m 정도. 이게 가야산하고 비슷하죠. 가야산이 1400이거든요. 이제 해인사 가야산이죠. 그게 1400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1400 이제 이건데 이건데 이 숭산으로 들어가는 숭산에 소림사가 있어요. 이제 열 들어가는데 이 소림사가 왜 유명한가 하면 중국의 소림사가 왜 유명한가 하면은 달마가 이 달마 대사가 이 숭산에 있는 소림사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 많은 사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요 달마가 오기 전에 불교가 이미 중국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중국 이미 들어왔어요. 중국이 들어오는데 중국에 들어오는데 이 중국에 들어오는 통로가 어느 통로라고 제가 그랬습니까? 이건 내가 강조만 했는데요. 인도에서부터 중국으로 들어오는 실크로드 그렇죠. 실크로드.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정남교당을 갔는데요. 그 이제 불교학을 전공하는 제 제자가 하나 있어요. 원효교당 여에 있을 때 청년이 했던 사람인데 야가요 실크로드를 갔대요. 그 저보고 실크로드를 지가 안내한다고 하대요. 이제 언제 갈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가 막히다네요. 그 실크로드가요. 가면은 곳곳에 불교의 유적들이 다 있는. 그 실크로드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실크는 비단 아닙니까? 로드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요, 장사꾼들이 비단을 장사를 하러 말이죠. 그 히말라야의 고봉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그러면서 이 뭔가 하면 중국의 불교는요, 뭐를 통해서 받는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이 불교를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장사꾼들이 가잖아요. 가고 중국에 가가지고 장사, 뭘 갖고 오는가? 법화경을 갖고 와요. 아. 서쪽에서 성인 났다고 나발을 계속 부는데, 아이, 성인이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이런 법을 세렸구나. 갖고는요. 법화경을 보고는 아 이것이구나 하고는 그거를 번역해 가지고 중국에다가 정착을 시키는데 그게 뭐가 된가 법화종이 되는 거예요. 함경을 갖고 와요. 아 이게 왜 이런가 하면요 중국은 저가 뭔가 하면 이게 중국은요 제가 지금 참 중국 문제예요. 중화 아닙니까? 가운데서 저가 빛나죠. 그리고 동이 서용 남만 북적 다 오랑캐죠. 그게 성 뭔가 서용 아닙니까? 서용에서 성이 났다고 하니까 중화의 체면에 그거를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받아들이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장사꾼을 통해서 그것도 이고 달마가 오기 전에 이미 말이죠. 불교가 중국에 상당히 성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이제 이건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소림굴 이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이런 이제 흐름을 지금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소림굴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숭산 기슭에 있는 굴이랍니다. 그가 왜 유명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제가 이제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